장난은 칠 때 안 칠 때를 잘 구별하더라고. 여기 1,000원 주고 저희 원진이 형이 아스트로 선배님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有言任性，顺宝宝，他家大姐姐立高中。이제성민이는이제엉덩이가되게특출나서아고고고안녕하세요예와와아이돌샵의라 MC 락입니다안녕하세요처음뵙겠습니다오늘네오늘아이돌샤블라의주인공은바로데뷔4개월만에신인상을받았고뜨거운플레임과함께이렇게초고속으로컴백한크래비티입니다일단먼저소우 TV 시청자분들한테단체인사부탁드립니다네크래비티인사드리겠습니다둘셋개커스안녕하세요크래비티입니다자기소개를중국어로간단하게네해주실수있을까요여기부터네네네你好我是원진아예예원진원진분네你好我是성민성민분성민분大家好我是형준형준형준씨大家好我是 Allen 아 Allen 씨大家好，我是程萌。啊，大家好，我是武斌。哇耶！大家好，我是太阳。啊！大家好，我是蔡琳。呀，蔡琳姐。啊，大家好，我是민희。啊！네감사합니다네크래비티는이번에또4개월만에초고속으로컴백을했는데네새앨범의컨셉과타이틀곡을좀소개해주시면돼요 네, 네저희이번에시즌2하이드아웃더뉴데이위스텝인투로돌아왔는데요 네, 네이거는저희가내리든새로운세계에서저희가느낀감정과그런경험을담은곡입니다아예예네그리고저희타이틀곡플레임은요어반힙합장르의곡으로한계를뛰어넘어뜨거운열정으로맞서겠다는메시지를담고있고요그리고또한층더성숙해진크래비티의팀워크를만나볼수있는곡입니다아이번타이틀곡에또이제포인트안무가있을거아니에요 네, 네간단하게포인트안무를좀가르쳐주시면좋을것같은데형진이가네앨런이랑같이할까요저희가앨런이랑네네보여주세요포인트안무원진이가잘추는데아그러면셋이서하는겁니다포인트안무3개있잖아요그럼3개하나씩해주세요네저희첫번째포인트안무는요몰래집회죽기라고네네여기가집회가떨어져있으면예예발로이렇게몰래죽는거예요오보여주세요여기1,000원죽고여기6,000원죽고이렇게하고이렇게몰래발을뻗는중입니다아너무귀여운데이거맞아요 아그러면세명같이네이제네약간노래같이맞춰가지고네 5, 6, 7, 8 Wake up, wake up, 놓치지않아감사합니다미니씨아네네미니씨는또고3이네요네이게하루에몇시간을자나요고3이면아사실제가잠이좀많아서네네한8시간넘게는항상자는것같아요그래도많이자는편인거네요네그러면먹는것과만약에잠자는게있다그럼두개중에선택을하게된다면저는잠이먼저아역시아그죠잠을자야죠커야있겠네아맞아요커야한글씨야 네, 네구정모씨아네네네정모씨는 네, 네평소에이제혼잣말을자주많이한다고 네, 네되게혼잣말많이한다고들었는데이게개그모의개그컨셉인가요아아닙니다아네그럼뭐어떻게아니저는네솔직히제가혼잣말을하는지모르는데네네옆에서멤버들이보면제가혼잣말을하고있다고약간약간많이특이하신스타일인가봐요 그러면 네보통어떤상황에서이제혼잣말을하는지이제멤버들도저녁에라면을끓여먹는다
아 오늘은 풀라면으로 먹어야지. 아 오늘은 검은색 젓가락을 써야지. 오. 생각이 바로 바로 입으로 나오는 스타일. 어 뭔가 이게 보고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계속. 재밌어요. 진짜. 예. 세림 씨. 네. 세림 씨. 네. 세림 씨는 또 이제 리더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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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들을 데리고 이제 무인도에 간다면 멤버들에게 각각 어떤 일을 시킬 건가요? 이제.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예. 예. 사진 찍고. 사진을 많이 현실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저는 일단은 무인도에 가면 먹을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 근데 일단은 제 생각엔 저랑 우빈이만 있으면 네네. 저희 크래비티 9명 멤버들 다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행동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아 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네, 식재료를 이렇게 제가 하고 우빈이가 그것을 요리를 하고 아. 멤버들은 맛있게 먹어주기만 하면 네, 딱 뭔가 뭐라 해야지 약간 너무 듬직하네요. 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네. 알아서 갖고 먹으면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한 방에 네. 형준 씨, 형준 씨. 네. 네, 형준 씨는 이제 멤버들과 함께 고향 통영에 가고 싶다고. 아, 네. 네, 근데 저도 경상남도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진주 이제 경상남도 출신인데. 아,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사투리로 고향의 맛있는 것들과 재밌는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그냥 맛있는 곳이랑 이렇게 재밌는 곳. 아, 네. 그냥 어, 그냥 저희 통영은요. 어, 그 사투리로 소개해봐. 아, 아, 사투리 아, 안 나온다. 영주이가 사투리를 하라 그러면. 아, 근데, 근데, 뭔지 아시죠? 시키면 네. 약간 못하겠는 거. 네, 맞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저도 그래요. 저도 아, 이제 완전 고향인데, 네, 시키면 정말 열심히 해보죠. 잘 아, 일단은, 네. 일단은 동피랑이라고 벽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는 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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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빵이랑 굴, 그리고 충무김밥 굉장히 유명하고 이순신 공원 이런 데 있거든요. 이순신 공원. 아 이순신 공원. 네.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데려가고 싶습니다. 아 그럼 소풍을 또 이순신 공원 또 많이 가겠네. 네, 그렇죠. 아, 많이 가겠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원진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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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진 씨가 어렸을 때 단역으로 뿌리 깊은 나무에. 아, 네. 제가 봤어요, 진짜. 아, 진짜요? 네. 지금 봤는데 되게 짧게 나왔더라고요. 딱 짧게. 네, 딱 짧게. 네, 이거 연주를 가르쳐 주는 글자다. 네.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 네. 씬을 좀 재현을 해 주실 아, 수 있으면. 아, 이거 연주가 가르쳐 준 글자다. 아, 네. 이거를 같이 네, 막 이렇게 네. 이렇게 보고 있었고. 어? 이거 연두가 가르쳐준 글자다. 어, 딱 이거예요. 아~ 네, 네. 딱 이 톤이에요. 예. 바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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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태영 씨와 성민 씨는 이제 막